근대 로켓의 아버지라 불리는 치올코프스키는 어릴 적 알았던 성오열 때문에 청각장애인이었는데요. 이러한 청각장애인은 오늘날 우주개발이 가능하도록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. 나사는 우주비행사를 우주로 보내기 전 우주의 무중력 상태가 우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. 만약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극심한 우주멀미라도 하면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텐데요. 그래서 나사는 미국 갈루덱 대학교의 청각장애인과 멀미 실험을 합니다. 왜 청각장애인이었을까요? 인간의 귀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전정기관이 있습니다. 전정기관은 인간이 땅에서 생활할 때 균형에 익숙해져 있죠. 그래서 무중력 상태가 되면 이 균형이 깨지면서 멀미를 느낄 수밖에 없죠. 하지만 청각장애인은 전정기관이 손상되어 멀미를 느끼지 못합니다. 그래서 나사는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각장애인과 함께 중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. 나사는 이 실험을 통해 우주비행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고 그 결과 인간이 우주비행을 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. 얼마 전 유럽 우주청인 이사에서 내년 10월 세계 최초로 장애인도 우주인으로 선발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. 키가 130cm 이하여도 무릎 또는 발이 절단된 사람도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장애인도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공학, 의학, 수학 등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력과 유창한 영어 실력 등의 조건은 다른 일반 지원자와 같습니다. 과거 미국 갈루덱 대학교의 장애인들이 인류의 우주비행에 도움을 주었듯 이번에 선발될 장애인 우주인도 인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.